4년의 서울 생활 동안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를 달래주던 음식들이 있다. 주로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있자면 스트레스가 뻥 하고 뚫리곤 했다.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홀가분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지만 가끔 그 친구들이 자주 가던 선호공 마라탕의 그 메뉴가 그립다. 그래, 오늘 저녁은 마라샹궈다.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해주자. 중식에 절대 빠지지 않는 대파부터 잘게 썰어주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 준비한다. 배추는 어슷 썰어주고, 청경채도 먹기 좋게 손질해준다. 듬뿍 들어가야 맛있는 속갓은 크게 3등분 해주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긋한 고수와 건두부도 4등분 해주었다. 오징어 몸통은 솔방울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고 12등분 해주었다. 오징어 머리와 다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재료 준비가 끝나면 가스불을 켜고 프라이팬에 고추기름을 둘러준다. 그리고 대파와 마늘을 넣고 기름에 향을 입혀준다. 기름에 대파와 마늘의 향이 배어들면 차돌박이를 넣고 볶아준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새우와 바지락, 오징어를 넣고 볶아준다. 꼭 이 재료들이 아니어도 먹고 싶은 재료라면 뭐든지 넣을 수 있다는 게 마라샹궈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준비했던 채소들과 건두부, 그리고 마라샹궈 양념을 넣고 재료들이 잘 섞이게 볶아준다. 완성된 요리는 접시에 예쁘게 담고 위에 쪽파를 뿌려서 마무리. 마라샹궈는 흰 쌀밥이랑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 맛있게 볶아진 채소를 흰 쌀밥에 듬뿍 올려서 입으로 짜릿하다.
shine, let it shine.